빼돌 완전다. 이거를 모아줘야 돼. 좀 이따가 필요해. 아 뜨거. 이거 꺼야 돼. 어, 1분만. 일 분만 삼고. 이거를 이렇게 펴. 라면 지겹이 되는 거 알지? 돌돌 말아. 길어졌지? 이렇게 해서 그 빼빼로 막대기 가져가 되는 거야. 이 상태에서 두 가지 방법이 있어.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야. 봐봐. 보이지? 이쁘지? 어? 이거 꽁치는 짤. 아, 뜨거워. 이렇게 튀기면은 바삭해서 식감이 좋아. 그럼 이제 간다. 두 번째 방법. 어, 아 여기 있구나 이거. 펴줘. 알지? 이렇게 찌그러지는 경우가 있어. 이렇게 찌그러질 때는. 이게 머리라고 생각하고선 붙이는 거야. 말리는 거지. 스타일링? 어? 스타일링? 그렇지. 어떤 스타일을 원해? 자, 이것도 건조를 시키고. 아, 먹어. 촬영해줘서 고마워, 항상. 물 이렇게 조금 넣어주고. 뱉는 건 뭐냐? 좋았어. 썼어. 어? 안 붙네? 이렇게 해서 파이도 이제 라면의 식감을 살려주는 거지. 포장은 뭐 없다. 언박싱 하자. 어?